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TV 푸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 고운 깃털과 귀여운 얼굴이 보이시나요? 바로 꾸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딘 앵무새입니다. 자딘 앵무새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앵무새이며 야생에서는 회색 앵무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수명은 30년 내외이고 성조까지는 5년에서 6년이 걸린다고 하니 이제 약 2살이 된 꾸꾸는 아직 귀여운 어린이 같아요. 언어 능력이 좋은 회색 앵무나 아마존 앵무는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거나 충성을 한다고 하는데 자딘 앵무는 사교성이 뛰어나 여러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자딘 앵무를 키우는 주인은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자딘 앵무는 앵무들 중에서 언어 능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우리 꾸꾸는 아직 어려서인지 뿅뿅 하며 물방울 소리밖에 내지 못한답니다. 그럼 꾸꾸의 물방울 소리를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소리를 잘 내어주다가 꼭 카메라 앞에만 서면 소리를 내주지 않아 소리를 담는 게 엄청 힘들었답니다. 카메라 앞이라 쑥스러운 건가? 꾸꾸야, 언제쯤 인사해줄 수 있겠니? 언어 능력이 좋은 편인 것에 비해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조용하고 활동성이 적어 얌전한 편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기에 편안하답니다. 자딘 앵무는 무언가 씹는 것을 좋아하며 부리에 뭐가 묻거나 간지러우면 이렇게 부리를 비빈답니다. 꾸꾸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자딘 앵무는 DNA 검사를 해야 정확한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암컷인지 수컷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답니다. 먹이는 씨앗 믹스, 작은 해바라기 씨, 땅콩 등의 견과류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꾸꾸의 땅콩 먹방 같이 보실까요? 저렇게 한쪽 발로 땅콩을 잡고 껍질을 까먹는 모습 너무 귀엽습니다. 꾸꾸는 아직 어린 친구여서 그런지 먹을 걸 잘 놓치나 봐요. 이번에는 작은 씨앗 종류들을 줘보도록 할게요. 참 잘 먹죠? 이 기회에 해바라기 씨앗으로 도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 어라? 분명 카메라가 없을 때는 한 번씩 돌아주었는데 아무래도 꾸꾸는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손가락 계단은 잘 탄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때요? 참 잘하죠? 다른 앵무들에 비해 특징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오늘은 자딘 앵무새 꾸꾸에 관해 알아보고 그 모습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꾸꾸가 말을 하는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더 프렌즈 TV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동물들과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